수원화성은 사적 제3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소장 문화재로는 팔살문, 화서문, 장안문, 공중돈 등이 있는데요. 거중기를 사용하여 목재와 벽돌의 조화로 만들어진 동양성곽의 결정체이며 동양의 철학인 효자상을 두고 만들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화성행궁은 사적 478호로 1789년 수원 신읍지 건설 후 팔달산 동쪽 기슭에 건립되었습니다. 화성행궁의 정문이며 국왕의 새로운 고향이란 뜻으로 지어진 신풍루를 비롯해서 공수당, 노래당 등 조선행궁 건축의 백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런 휴식 공간이 있어서 쉬기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예 20자기 공연은 경주대왕 시대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꽃을 피운 민족 전통 무예 공연입니다. 조선 전통의 무예와 중국과 일본의 우수한 무예를 적극 수용하여 만든 무예 보고 통지에 수록된 24가지 실전 무예로서 보는 이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네, 지금 복장이 너무 멋지세요. 네. 근데 무예 24기는 어떤 공연인가요? 무예 24기는요, 네. 정규대왕께서 직접 편찬을 명하셔서요, 실학자인 이덕무, 박재가와 무예의 달인 백동수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펴낸 무예훈련 교범서라는 무예도고 통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24가지 금사무술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공연은 그 금사무술을 재현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예 24기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월요일을 제외하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에 항상 이곳 화성행궁 신풍로 앞에서 30분 동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